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그레이니 1.0 업데이트가 또 진행이 되었는데, 요 버전에 새로운 탈출 실패 엔딩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그 탈출 실패 엔딩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죽기 위해 태어난 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한 빠르게 5번 내리 죽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자동차 엔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차고 쪽에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차고 쪽에 내려가서 한번 죽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자, 이 생에 미련 없으니! 어우! 아주 시원하게 빠다르 그냥. 내리 꼽아버리네요. 바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땅! 자, 바로 3일차로 들어갑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차고 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어. 아니, 자동차의 엔딩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할머니가. 자, 4일차입니다. 그래도 자동차 차고 쪽에서 좀 많이 죽었어요, 일부러. 요 정도면 뜨지 않을까요? 오케이. 죽여주세요! 좋아, 마지막! 5일차입니다. 자, 과연 자동차 엔딩은 뜰 것인지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5번 다 기절이 끝났고, 엔딩을 볼 차례예요. 과연? 오! 차고에서 부활했다! 할머니가! 헬로! 안 돼요, 할머니! 안 돼! 와우. 와우. 근데 확실히 요번 1.6 업데이트는 엄청 뭐큰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업데이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다른 그레니 또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